무더운 여름 의정부시가 시원한 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시청 앞 상설 야외무대광장에서 제6회 야외물놀이축제가 열렸는데요.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한바탕 젖었습니다. 수영장은 물론 물이 뿌려진 슬라이딩 기구에서 미끄럼도 타고 에어바운스와 징검다리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통해 한낮 무더위를 날려버렸는데요. 어린이들은 따로 마련된 부스에서 사진도 찍고 그늘 천막 아래서 가족과 함께 도시락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네, 경전철도 바로 앞에 있어서 좋고요. 네, 애기가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나이대별로 놀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물놀이 축제와 물싸움 등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마련돼 참가자들의 흥을 더했습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시원하게 물놀이 하니까 더운데 좋아요. 세계적 비보이 팀 진조크루의 힐링 비보이 콘서트를 비롯한 흥겨운 문화 공연도 매일 진행됐는데요. 축제 참가자들은 물놀이도 하고 공연도 보면서 한여름 더위를 씻어냈습니다. 의정부 문화원이 주관하는 야외 물놀이 축제는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2천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열띤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시민들의 열띤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아 떠났다가 막히는 도로와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오히려 피로만 가득 안고 돌아오는 경우 참 많은데요. 이젠 가까운 도심 속에서 알차고 또 실속 있게 피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뉴스 오정현입니다.